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3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아, 벌써 웬만한 벚꽃잎들은 다 흩날리고 이제는 초록초록한 잎들이 무성한 날씨인데요. 도대체 우리 시장은 언제쯤 벚꽃을 만개할까요? 아, 오늘 장 마감한 위치 어딜지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하다가 일단은 0.1% 선에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왔는데 기관이 좀 하락권에서 베팅을 한 점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양 주체 매도가 좀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3%의 하락권 움직임 나왔고요. 860선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으로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기관의 매도 행렬이 또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수 기여도가 큰 삼성전자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탄력도가 좀 낮았던 걸 보면 그만큼이나 약세 흐름의 종목들이 더 많았다는 점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됐죠.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75% 급감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보조금인 AMPC를 좀 제외하고 나면 3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나왔다라고 또 집계가 됐기 때문에 오늘 또 이를 필두로 2차 전지 전반이 좀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 이 부분은 시장 방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 3% 넘는 상승,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여기 외에도 12위, 13위에 있는 KB금융, 삼성물산까지 이렇게 밸류업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에도 오늘 빨간불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이동을 해보시죠. 삼성전자 제외한 코스닥 시총의 상위단 종목에서도 반도체주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노공업, HPSB, 이오테크닉스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금요일에도 이오테크닉스를 제외하고는 이노공업과 HPSB 둘 다 조정을 받아가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권 종가 형성했다는 점도 주목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북미 지역의 양산 시점이 미뤄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에코프로비엠도 장중에는 5%대 하락이 나왔는데 홀로 외국인의 순매수를 또 받아가면서 상승 전환을 빨간불로 또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HLB,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 빨간불을 켰는데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상승불을 켠 건 아니고요. 이들 개별 이슈로 어떻게 보면 개인기를 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LB 자회사의 이슈 있었고 알테오젠은 MSCI 편입 기대감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모 회사의 이슈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면서 제약바이오에 관한 전략도 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총선 있고 또 미국의 CPI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매기가 쏠리는 쪽 외에는 조정세를 좀 격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고민 많이 쌓이실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고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통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와 가격 전략도 상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팍스탁 통해서 또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주식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만나보시죠.
당일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좋긴 좋은데 뭘 사야 되나 입니다. 일단 유리기판 딱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죠.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 규모가 매해 3.59%씩 성장을 해서 2028년에는 무려 8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 5월에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내 대기업들, 그러니까 SKC, 삼성전기, LG, 이노텍까지 모든 대기업들이 다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큰 대장주라고 꼽힐 수 있는 것은 역시나 필옵틱스 될 수가 있겠죠. 필옵틱스는 일단 3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달 동안 무려 두 배가량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이시는 것처럼 음봉 마감했네요.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 오늘 장 중에 무려 20%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JNTC는 오늘 마지막까지 빛을 발했습니다.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유리기판 관련해서 앞으로 소재의 단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휴대폰 모바일 부품 생산하는 기업이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대세가 유리기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 필요할 시점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멘토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상승하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을까? 걱정 어린 시선이네요. 일단 경기 풍향계로 불리고 있는 구리, 그리고 유가, 그리고 금까지 이렇게 거의 모든 원자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 한번 살펴보자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알파로 자발적 감산에 나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는 오늘 앞으로 9월에는 유가가 무려 100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구리 가격, 톤당 지금 현재 9,200달러 웃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년 2개월 만에 이것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유는 일단 데이터 센터 증가로 인해서 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공급은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는 대규모 광산이 폐쇄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 제련소 쪽에서도 공동 감산 발표를 했죠. 이를 두고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구리 가격이 지금 9,000달러대인데 12,000달러까지,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마지막 금 가격, 올해 들어서 11% 넘게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수요를 굉장히 넓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 에브리띵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을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정리했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박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자 안 쓰셨어요. 네, 안 쓰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네. 양극화가 심했어요. 일단 코스닥이 하락폭이 굉장히 좀 극했고 네. 코스피는 그나마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그래도 종목 쏠림 너무나도 극심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대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정받을 종목들이 조정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락세가 심했던 종목들은 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느껴지는 장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버텨주는 종목들이 좀 더 상승세가 잘 나와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 계속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약간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 이슈나 이런 부분만 나왔어도 어느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런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차가운 이슈 하나만 있어도 시장은 좀 더 냉랭하게 가지 않을까. 호재는 약간 그 호재 있는 종목들만, 섹터들만 갈 거고 나머지 호재를 안 타는 종목들은 좀 더 하락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면 호재가 있는 종목들을 좀 속속 찾아봐야 될까요? 네, 호재 있는 종목에서 노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주도주 시장이다. 주도주가 아닌 다른 섹터들은 재미가 없다. 다른 종목들은 지수가 흘러내리면 같이 더 흘러내리고 주도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져도 잘 버텨주는 모습새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재료 찾기에 좀 급급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혼자 재료를 찾기에는 좀 쉽지 않을 테니까 저희 멘토님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장중에도 같이 함께 하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안내되거든요. 그 방법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통해서 시장 더 세밀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부터 볼게요. 반도체 좋은데 뭘 사야 하나? 라고 주셨어요. 좋죠. 근데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고 싶지 않은 반도체예요. 네.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여쭙고 싶은 질문이 이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도체 네. 쏠림 현상은 저는 지극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제일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인데 그 관련 회사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 회사가 일이 많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도 올라가면서 실물 경제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쏠림 현상은 나쁘지 않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봐도 되겠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만큼 정말 많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럼 뭘 봐야 될지 정말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업종 안에서도 정말 많은 섹터로 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딜 탑픽으로 꼽으세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유리기판이 아니지 않나. 사실 유리기판은 섹터라고 보기엔 아직 네. 실적이 찍히지 않으니까 네, 테마로 좀 분류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찍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왜 유리기판이 왜 더 핫해지냐라고 본다면 기존의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변경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왜 유리기판으로 가는 이유를 본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단가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기판은 그대로 갈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하이엔드 쪽으로는 유리기판으로 많이 채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성이 다 유리기판으로 바뀌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먼 미래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좀 더 거부가 같이 산업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는 유리기판 쪽으로 많이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 기존에서 바뀌는 부분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산업이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그쪽에서 더 파급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본다면 AI 시대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아예 안 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도 쓰면서 AI까지도 더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태동기 기판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태동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근데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왜 비싸서 못 쓰는 부분은 나중에 계속적으로 양산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가격 다운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갔을 때 그 산업 파급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으로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면 가격 경쟁력은 더 낮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감을 낮춰도 되겠다라고도 의견을 주셨고요. 또 관련주 뭘 사야 하나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유리기판이라고 답을 네. 주셨어요. 근데
여기 키워드가 유리기판, 장비, 소재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유리기판 안에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유리기판 안에서도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재나 이런 쪽은 우리나라 쪽에서 좀 더 강세를 보여주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장비 쪽, 공정 장비 쪽으로 좀 더 지금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체크해볼 포인트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필옵티스가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장비 회사가 아니었는데 OLED가 주력이었는데 이렇게 기판 사업으로 가면서 이렇게 반도체 장비 쪽으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회사 차원에서는 고객사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장비 쪽으로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유리기판에서도 장비 소재 뭐 이렇게 나누고 장비 쪽에서도 전공정, 후공정 뭐 계속적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HBM으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HBM으로 늘어났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D램도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HBM만 신경 쓰다 보니까 D램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주려고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전공정 장비나 후공정 장비 쪽으로도 점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객사 쪽에서는 소재 관련해가지고는 재료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번 연도 계속적으로 모아간다고 한다면 소재 관련 기업들은 1분기 쪽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탄력 있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소재 쪽이요? 네. 오, 소재가 또 소모적인 부분이라 네. 소재를 오히려 좀 유망 있게 보시는 그 보는 시각도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폭발적인 거나 이런 단기간에 올라가는 부분은 장비 쪽이 좀 더 지금 활발하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좀 마법의 단어 같은 게 있지 않아요? 네, 세계 최초 뭐 개발 성공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장비 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네, 유리기판 쪽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으로도 어느 정도 장비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성공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거의 세계 최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에 뉴스가 나오고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두세 달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시장의 감흥이 떨어지면서 좀 더 약발이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세계 최초라는 것만 나오자마자 거의 상한가까지 가져오는 모습새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좀 더 가열된 모습새 주식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색안경을 이제 다시 바뀐다라고 한다면 좀 더 얌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쪽은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장비 회사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한번 탄력 받으면 추세를 한번 타면은 쭉쭉 올라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소재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럼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유리기판 쪽 봐야 된다라고 테마를 잡아주셨고 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뭘 사야 하냐, 즉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LG 이노텍까지도 지금 시장에 뛰어들겠다 포고를 네. 했어요. 시장 규모를 키웠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대형주 SKC,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렇게 대형주 쪽을 좀 바라봐야 하는지 아니면 말씀 주셨던 OLED 쪽, 뭐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처럼 정말 튀어 올랐던 쪽을 봐야 하는지 그런 쪽은 어떻게 보면 재료겠죠? 시장 규모 큰 쪽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본다면 제일 큰 거는 지금 시장에서 대장은 저는 SKC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SKC 자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유리기판이나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SKC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무겁다는 거? 그게 좀 흠이 아닌 흠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장비 회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필옵티스가 단기간에 올라기 때문에 좀 가열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익 있게 봐야 된다.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본다라면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유리기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팍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정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면 좀 멀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양산
계획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그런 부분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열이 되지 않았나. HBM 다음에 유리기판 쪽으로 붙으면서 너무 시장은 좀 반도체 쪽으로 가열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전통 반도체 관련 장비 종목들 아직까지 못 갔던 종목들 예를 들자면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줬던 모습새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만 올라간 종목들은 좀 쉬어갈 때 잡자. 굳이 지금 잡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중형주 쪽은 많이 올라갔다?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판단하시는 걸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굳이 보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조정 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다른 종목들 계속 이 섹터 안에서 순환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갈아타면서 그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이런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줬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낫지 이런 종목들 지금 사고 조정할 때 또 사면서 계속 물타면서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꼭 관심 종목으로 해놓고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굳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서 놀 필요는 없다. 왜냐? 다른 종목들도 상승세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이 유리기판으로 어떻게 본다면 신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이걸 해볼 거다 이런 액션만 나와도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OLED 관련했던 회사들 좀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OLED에서도 글라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으로 넘어와서 사용할 될 수 있냐 비슷한 부분이 있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OLED를 떠나서 이제는 반도체 기판, 유리기판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좀 더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삼성전기, SKC, LG이노텍을 크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 SKC를 관심 종목에 좀 더 두고 계신 점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관심 강펀치 키워드는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뭘 사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유리기판을 잡아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잡아주신 건 일단 너무 오른 종목은 잠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모아가는 전략을 챙겨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종목적인 전략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도체 관련 전략 챙겨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보죠. 두 번째는 상승하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관점에서 이게 시장에 좀 숨통이 트이는지 아니면 더 옥질지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자재 쪽은 계속 상승을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챙겨봐야 할 부분이 유가, 또 금리 이 부분인데 가장 크게. 네. 어떻게 시장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원래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이런 부담감 때문에 좀 더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새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너무 더 유가가 오르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던 그런 걸 다 생각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제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좋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원자재 관련주들을 이제 담아야 되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좀 비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또 조정 줄 때는 확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경제 회복세가 더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솔직히 유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 경제가 여기서 더 탄력을 받아 더 올라간다면 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더 투자해서 이쪽으로 투자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다른 주식 쪽으로 포트를 더 늘리는 게 낫지 원자재 쪽으로 따로게 들어가는 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고점이지 않나. 왜냐? 어차피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면 어떻게 본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이 더 탄력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원자재보다는 약간 주가 종에 신경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가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나오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충격을 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유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수 떨어지는 거,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낮았고요. 이런 부분. 근데 5개월 만에 유가가 90달러 돌파한 건 좀 상승력이 큰 거 아닌가요? 전쟁은 갑자기 일어났는데 유가는 천천히 계속 올라갔던 부분이 크다. 그러니까 원래 전쟁 이슈나 이런 부분은 나왔을 때 유가가 갑자기 펑 튀면서 팍 갑자기 급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냥 5개월 동안 천천히 올라갔던 부분이 저는 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유가가 급등락이 엄청 컸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변동성이 없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을 됐다. 근데 이런 부분, 유가 감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가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올려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미국은 선물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쪽에 어떻게 보면 하향세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을 살 수가 없는 부분들은 금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 이러면서 금이 좀 더 지금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구리는 뭐 대표적으로 다들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본다면 저전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리 수요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부분이 크다. 구리가 어떻게 본다면 경제 선행 지표라고도 보이는데 구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랐던 네.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섹터 있고요. 네. 전선 전력 네. 관련주가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AI라는 키워드로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이 섹터는? 그렇죠. 구리 가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 이거는 보조 지표로 봐야지 이거를 메인 지표로 보면서 그 종목들을 끌고 가는 건 별로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계속적인 그 전력 이런 부분 때문에 구리가 많이 소요되고 전기차 시대로 가면 갈수록 구리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구리라는 키워드로 가장 많은 시세를 네. 가져간 2구 산업 네. 보유자 관점에서 전략 주신다면 어떻게 차트 전략 주실까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더 볼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본다면 6,000원 부분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 6,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근데 이 종목을 7,000원, 뭐 8,000원까지 노리고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욕심이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라리 구리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2구 산업보다는 전선주. 조정이 올 때 좀 더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전선주도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시세가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지금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꺼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라면 전선 전기 관련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원자재 관련해서 이야기 풀어봤는데요. 이 재료, 이 모멘텀은 너무 장기적으로 가져갈 이슈는 아니다라고 또 무게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구리값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시세 많이 가져갔던 2구 산업이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리라는 재료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AI라는 재료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좀 더 다양한 종목, 전선과 전력 쪽에 좀 더 집중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키워드 챙겨봤고요. 이제 더 세세하게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오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3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멘토님이십니다. 변동사항 많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LS일렉트릭과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 조정됐고요. 캠트로닉스, 두산테스나 GNC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모두 다 편입됐지만 종목별로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함께 손잡고 오름세 보이면서
목표가 달성했지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인 4만 7천원 딱 터치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될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한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게 막판을 뒤집을 종목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셔도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주호 멘터님이 두 가지 종목 알려주셨더라고요. 코리아 FT와 현대 오토웨버 모두 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별로 추가 편입됐는데 조금 희비가 엇갈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여전히 잘 챙겨주고는 있지만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의 6%대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빨간불에 조금 아쉬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수익률 든든하기 때문에 1위 자리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주식팀이신데요. 유바이로직스가 오늘 장중 변동성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장 초반에 20%대까지 강하게 오름세를 보여줬다가 결국에는 약세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미래생명자원과 동방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에 정말 최근에 편입을 해주셨는데 흐름 너무나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승부사 양재혁 멘토님의 기아 같은 종목은 정말 쭉 내림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드디어 바닥을 잡고 3%대 강한 슈팅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약세 마감하면서 손실률을 조금 키운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편입 불발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임스와 시그네틱스 편입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너무나도 아쉽게 손절가 4,000원 딱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고요. 이 쌈짱 한번 뽑아볼 차례죠. 오늘의 쌈짱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동훈 멘토님이 2위와의 격차를 거의 2배 가까이 벌리면서 정말 잘 해주고 있습니다. 112%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은 2위에 그리고 3위에는 진짜 주식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딱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월 15일 이 시간에 최강 쌈짱을 발표할 차례가 됐습니다. 드디어 시즌2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날은 꼭 시청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위에는 없지만 4위, 5위쯤 하고 계실 이정호 멘토님이 1위 자리에 올라오실 그러니까 4월 15일에 출연을 해주실 종목 들고 왔다고 하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팍스타게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 펼쳐보겠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떤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속에서 활약을 했는지 먼저 보죠. 이정호 멘토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멘토님, 네. 이정호가 됐어요? 네. 이정호. 너무 안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그 주머니 속 종목을 아무래도 꺼냈어야 되나 봐요. 아, 그래야 됐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 많이 챙겼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근데 목소리가 되게 작아지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들려요?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해요. 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지금 울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더 챙기면 되지. 많은 분들까지 생길 수 있는 그릇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 네. 또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장중 호흡을 맞춰가면서 또 멘토님과 전략을 챙겼기 때문에 또 수익 많이 챙겨가셨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거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또 멘토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해드립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 보도록 하죠. 아, 역시 뭐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니까 반도체부터 볼까요? 아, 빨간불 켠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장은 조정세를 가져갔는데요. 이 이오테크닉스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또 같이 키워드 가져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표가 터치를 했어요. 네, 터치.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챙길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코멘트 남겼듯이 지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 더 그냥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생각보다 시장은 좀 더 가열되기 때문에 좀 더 낙폭이나 이런 부분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서 어느 정도 대응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 그런 부분이 좀 귀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29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은 5일선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23만 원 부분인데 이 가격대 23만 원부터 22만 원 이 사이에 좀 더 떨어지면 담아가는 전략이 좋지 지금 자리에서 너무 들어가는 전략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목표가 터치한 걸로 수익 실현 네.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는 시원하게 보내주는 걸로 또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위에 있는 같이 시총 상위 종목이죠. HPSP는 어떻게 전략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HPS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네. 생각보다 낙폭이 세다. 초반에 주셨을 때는 수익권이었거든요. 네, 제 종목들이 다 수익권 뭐 5% 정도는 기본으로 가는데 부려서. 저는 좀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뭐 한 20% 보이다가 맨날 이렇게 되는데 다음번에는 좀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다음 시즌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기대되는데요. 네, 이 HPSP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자리는 이제는 딱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지켜줘야 된다. 여기서 더 떨어질 경우에는 좀 더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HPS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초기에 상승했던 부분이 되게 컸습니다. 실적 개선이나 아니면은 HBM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로 올라갔었는데 요즘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본다면은 처음 만난 종목들 어떻게 본다면 네. 그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첫 상승이 나오고 나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더 잘 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부담감을 느끼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이만큼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는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4만 원 초반 이때까지 만약 떨어준다면 더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새로운 걸 찾기 시작하고 있지만 오히려 HPSP 지금 저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모아가는 전략 챙겨볼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HPSP 홀딩 전략이고요. 또 가격 전략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위에 있는 시그네틱스 보도록 하죠. 이게 패키징 관련해서 요즘 나쁘지 않은데 네. 계속 이 친구는 아픈 손가락이 돼가고 있어요. 이 친구는 항상 이제 또 1800원 초반대 되면 또 급등이 한 번씩 올라가주는 종목이니까 또 시장 빠지면서 오늘 좀 조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 거래량도 없이 좀 더 흘렀던 부분인데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원 초반에 들어가서 좀 2,000원 부분에서 수익 보고 나오고 계속 그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한 번에 상승세가 나오면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더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네,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즌2가 끝나기 전에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니면 목요일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네요. 차트상으로는. 네. 오.
오, 좋습니다. 정말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네. 상승세 시세 분출 정말 당장 앞두고 있을 게 눈에 보인다. 그 시그널을 또 주셨으니까 시그네틱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 또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남았죠. 반도체 종목 S트래픽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늘 딱 가격대를 딱 터치하고 끝났는데 이게 터치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3,900원까지 손절가를 좀 더 낮춰서 보고 가는 전략 괜찮다. 지금 자리에서는 좀 파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하락했던 부분이 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시총이 1,000억 초반대예요. 근데 버는 돈은 지금 작년에 170억을 벌었고 이번 연도는 200억을 예상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은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메인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부각이 안 되는 거지. 저평가 우량주로서는 진짜 이 종목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만약 더 떨어지면은 또 다음 시즌에 또 갖고 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 안 사고 뭐 높은 종목들만 산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너무 투자보다는 약간 투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종목들 좀 시장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수급적인 논리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또 물량이 빠진 걸로 보인다 해석해 주셨고요. S트래픽 손절가 하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3,9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함께 가격 전략 챙겨보시면서 또 수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방산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LIG NEX1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요즘 요 근래 잘 가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네. 인적 분할이나 이런 이슈 나오고 나서 좀 못 가는 부분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쉽다. 어차피 이 회사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LIG 넥슨이든 실적은 잘 뽑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좀 더 하락세가 나온 거지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에는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 특별한 악재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약간 꼬여서 주가는 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이번 연도 안에 20만 원 더 위에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가격대 조금만 더 늘려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신규 타점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도 다음 시즌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즌에서는 안 갖고 올래요. 다음 시즌에서는 아, 그래요? 좀 뭐랄까 수익을 빨리빨리 하는 전략으로 좀 가지 않을까. 지금 어금니를 물고 말씀하시는 것 지금은 같아요. 지금은 요즘에는 2.5는 정말 싫으신가 봐요. 아니요. 수익을 다 막 20% 넘게 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좀 약간 변동성이 많은 장세에서는 제가 좀 잘못된 전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너무 안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게 처음에 너무 잘 나가면 거만해지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그냥 차곡차곡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너무 마음이 짠해지는. 근데 1위까지 또 계속 초반에는 상위권에서만 계속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위권에 계셨던 멘토분들이 또 이를 악물고 올라오시는 바람에 또 멘토님이 또 하위로 가셨어요. 하지만 또 다음 시즌에서 내가 얼마나 주식 고수인지 보여주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또 수익 실현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또 신규 편입 종목이 있겠죠?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당연히 요즘 시장에 맞는 반도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을 안 갖고 올 수가 없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만큼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먼저 이름부터 말씀해 드린다면 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서 기술력으로 본다면 거의 탑급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기업 탑급은 원익 IPS, 뭐 주성 엔지니어 이 두 회사가 거의 기술력 되게 양대 산맥 아닌가요? 둘이? 예, 맞습니다. 네.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약간 집중된 모습세가 나오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세를 봤고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이제는 유리기판 쪽으로 계속적으로 장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나온 거
그리고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주가는 좀 지금 상태에 있지 않나. 이번 연도에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잘 가다가 원익 IPS가 주성 엔지니어링 뒤에 좀 가려져 있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는 주성이 제일 잘 나갔다가 그다음에 원익이 잘 나갔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주성이 다시 잘 나가는 거. 네. 되게 한 10년 전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렇죠. 깜짝 놀랐네. 네. 네, 10년 전에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그 주성 엔지니어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의 시장의 트렌드가 가장 뭐냐라고 본다면, 반도체 관련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적 개선이 익사이팅이 돼야 된다. 그게 가장 큰 거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익사이팅하게 나오고 있다. 이번 연도는 매출액은 작년 대비 뭐 44% 증가 예상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230%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40%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은 HBM 관련 장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수급이 수요가 따라오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물론 지금 고점 부분에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한 방은 있다. 그게 뭐냐?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더 가시화, 우리가 뉴스로 볼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더 유익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같은 날 좀 장에서 더 올라갔었다면 못 잡았을 텐데, 저는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온다면 더 좋지 않나. 네, 오늘 윗꼬리를 만들고 나서 좀 떨어지는 모습대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더 이 모습대가 낫지 않나 라고 말씀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21선이랑 더 가까워졌다. 네, 지금 가격대면 어느 정도 매력 있는 가격대고, 내일 시초가 공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러면 멘토님, 네. 멘토님은 이 종목을 그냥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보단 난 SK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삼성보다 SK 쪽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SK 쪽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고 있는 삼성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SK 하이닉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더 SK 쪽으로 실적은 잘 나올 거다. 근데 기대감이라는 거, 우리가 삼성에서 안 하다가 하던 거,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삼성 관련, 지금 HBM 관련주들 그쪽으로 수급이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SK 쪽으로 손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셨고, 유리기판 장비 쪽이죠. 그리고 실적에 또 주안점이 있다, 또 아주 콕 집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차트 보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해 드리자면, 내일 시초가 공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금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4만 원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좀 주가가 좀 하락세가 있는데, 이 가격대 4만 원을 돌파한다고 하면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을 갖고 왔을 때 좋았던 이유는 손절자리가 좀 타이트하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올라가서 수익을 볼 기대값보다 손절하는 자리가 더 짧기 때문에, 어떻게 온다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은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손절은 좀 더 짧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자리가 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이 얼마죠? 32,500원입니다. 네. 32,500원. 좋습니다. 손절 자리 타이트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일단 가격 전략은 매수가 내일장 시초가도 진입 가능하다. 주성 엔지니어링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5만원, 손절 라인은 32,500원. 이렇게 오늘도 반도체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반도체 안에서도 정말 어떤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많은 분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종목으로 또 반도체 관련주 수익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많이 오른 종목은 따라잡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 종목은
아직 덜 올랐다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네, 덜 올랐다고 뭐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2조 좀 안 되는데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뭐 1조 그리고 뭐 거의 2조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얘는 원래 전통의 강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로 봤을 때 많이 올랐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더 올라도 안 이상할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좋은 종목 선점할 수 있는 전략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수익 배틀 쌈장은 시즌 2 최종 1위와 함께하는 특집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장 2개월간 저희가 수익 배틀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했죠. 치열하게. 최종 주식고수 1위 자리에 등극한 멘토가 과연 누구일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집 방송인 만큼 저희 주식고수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까지 비법 정말 대방출해 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6시에 저녁 6시에 꼭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